오늘은 추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오늘 살아있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절기입니다. 얼굴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얼굴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락된 줄 믿습니다. 또한 정성껏 예물드려 우리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 이 땅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온종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대로 말씀을 약간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메시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독교를 믿지 않고 구약의 일부를 믿는 유대교를 믿고 있고요. 또한 전통으로 내려오는 관습을 성경 말씀처럼 지켜 행하는 그런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랍인들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아랍인들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유대인이 살고 여기는 팔레스타인이 살고 이렇게 서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랍인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았죠. 근데 이삭이 생기기 전에 시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더니 하갈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6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들나귀 같이 되라고 했어요. 들나귀처럼 여기저기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을 치며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폭탄을 두르고 젊은이들에게 전사가 될 것을 요구하죠. 폭탄을 두르고 사람 많은 데 가서 자폭하는 거예요. 본인도 죽고 거기 있는 모든 대중들도 함께 죽이면서 이것이 위대한 전사라고 알려주고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도록 세뇌 교육을 하면서 그런 전사를 훈련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 세계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위험한 동거를 함께 하고 있는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곳,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명이 순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지도자 히틀러가 유대인들이라 보이는 사람들은 다 잡았어요. 집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을 색출했고 길거리에서도 신분증 검사를 해서 유대인을 모조리 잡아갔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렇게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의 결과가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가스실에서 학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살아남은 어떤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이 사람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본인도 끌려갔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수용소에 어떤 감옥에 그냥 사람들을 짐짝처럼 넣어놓고 근데 아침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일렬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렬로 서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해요. 당신은 왼쪽 줄, 당신은 오른쪽 줄,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나누는 선별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에 섰던 사람들은 다음날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이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언제 저 죽음의 길로 갈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눈에 잘 보여서 어떻게 사는 길을 택할까 생각을 해서 길에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막 이렇게 날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깔끔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면 사는 편으로 선택받을까 봐서. 이렇게 해서 거기 가면은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 막 억누르기 때문에 사람들 인상이 구겨지고 막 아휴 이런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분은 면도를 하고 눈에 총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생생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행히 매번 살아남는 줄에 서게 돼서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났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며 책으로 펴낸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반대편에 섰던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죠. 목욕탕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욕탕이니까 옷을 벗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탕 여탕 나뉘어져가지고 옷을 벗어요. 그리고 목욕탕 앞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철문을 착착 잠그고 가스를 내보냅니다. 자, 가스가 나오면 어떡해? 숨이 막히고 못 살죠. 그래서 뭐 이제 거기서 엉겨가지고 그냥 서로 사람 잡고 그냥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엉겨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죽어있는 시체들을 군인들이 다 꺼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꺼내서 트럭에 싣고 또 어디로 갑니다. 불태우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 넣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름으로 전쟁 기름으로 썼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참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너무나 세계의 역사에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한 민족이 이렇게 대량 학살을 당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봤더니 죄목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은 자기 정치를 잘 못했다고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정말 죄가 있는가? 이 사람 살려주면 안 되는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강도를 살려주라 해가지고 강도가 이제 풀려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못 박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 그러죠. 나는 무죄하다. 이 피와 나가 상관이 없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어디에 돌리라고요? 우리와 누구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예수님의 피값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리라 겁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루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주 만물의 모든 자연세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도 모르게 누구인가 끌려왔다고 예 투덜거리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경험이 있거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한 경험이 있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예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한국에서는 어쩌다가 중국 교회 갔지. 재워주고 매겨주니 갔지. 내가 신앙생활 한 거 아니다. 여기서 그렇게 찬양하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일지라도 중국에 가서는 나 신앙생활 한 거 아니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것을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에 대해서 일일이 내가 하나하나 구절 들어가면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시 부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예수 믿는 신앙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왔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떠난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채워지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배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까요? 그들이 조상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암송 구절인데요. 11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후회함이 없고 변개, 바꾸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척하고 지금은 저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인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 등록교인이 18,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영접하잖아요. 신앙기초, 신앙초급반 하잖아요. 복음영접반 하고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이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멘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내주하셨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쳤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돈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큰소리치며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한 번 작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교회 다니니까 수입이 적고 교회 다니니까 조금 귀찮고 내가 이 시간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한국 가서 돈 벌어야지 돈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우리 중국 백성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시집에서 반대를 해요. 나는 예수 믿는 며느리 싫다. 그 시어머니가 불교 절실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신부가 될 사람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집에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6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눈물로 저한테 한 말씀이, 목사님, 내가 예수, 우리 남편이 한 달째 집에 안 들어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님 버렸더니 남편이 나를 버려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을 버리고 내가 형통할 수 없고요. 당장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감옥 가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벌 회장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못 먹어서, 부족해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입니까?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세상의 도리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낳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부른 자녀 후회함이 없어요. 바꾸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애기들 이거 밥 먹어 해가지고 애기한테 밥 주는데 밥 안 먹으면 어째요? 그래도 막 얼리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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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는데 또 안 먹으면 어째요? 밥 먹어 한마디 하죠. 밥 먹어 해도 안 먹으면 어째요? 이렇게 뺨이라도 한 대 톡 때리면 밥 먹으라니까 이러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째요? 엉덩이 그냥 쫙 때리죠. 왜 말 안 들어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매매한다 하고 매 딱 가지고 나와서 때리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좀 세게 때리죠. 이런 예, 도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로 우리 사랑하는 자 구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의 범사가 잘 되는 길은 영혼이 잘 되는 길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취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는가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에 나왔던 우리 성도들까지도 돈 버는 거에 취해서 세상의 분주함에 취해서 우리 예수님 겉들려 보지도 않고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니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당분간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시죠? 형통하면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야, 이 형통한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보살펴 주시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해지면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죠.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확실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 많은 동포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결혼식이다, 돌잔치다, 환갑잔치다, 주일이면 하루 종일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루해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잔치하는 게 정말이지 어떤 풍습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침 일찍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오시는 하객에게 점심 대접하고 오후에 노래왕 보내드리고 저녁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감자탕 갖고 저녁 때 술 한 잔 더 하고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깨집니까? 어떤 청년이 1년 번 거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 하객으로 가는 우리는 어때요? 점심 먹지, 어디 가지, 또 어디 가지, 어디 가지. 돈이 대단한데 5만 원 가지고 부자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들고 가다 야, 모자라죠. 그러면서 10만 원이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부자하는 게. 한국에도 김영란 법이 있어서 5만 원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돈이 많아서 10만 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으로 정신이 없는 이런 공동체의 미래가 어떨까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하루 종일 예,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어떻게 무슨 일이 가치가 있으며 무슨 일이 보람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가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자고 하면 아멘 하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장님들 모아놓고 내가 이번 성년성탄 문화축제 때 누구누구 데리고 올 거야 했더니 데려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온다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가리봉 시장 가보세요. 대림 시장 가보세요. 거기 있는 분들은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바글바글바글 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못할까요? 그것은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잊어버리는 데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것도 매번 고민하잖아요. 한 달에 두 번 쉬는데 가야 되는데 내가요.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돈 버는 데 취해서 주일날 주님 예배드린 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여러분들 아들 교회 오라고 얘기했는데 안 와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 속마음이 그 아들 한 달에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 오면 교회 안 와도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솔직히 보세요. 교회 안 와서 말로는 목사님 보기 그리고 내가 집사인데 아들 교회 안 데려가서 조금 마음이 쓰이는 건 있지만 사실 그 아들이 벌어 오는 돈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정말 그 자녀가 교회 안 와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까? 그 자녀의 미래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음을 인하여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고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겠노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 안에 있음을 목숨 다하여 결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 믿음에 대한 주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열심히 벌어서 집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이 망가져가는 데 대해서 우리 가슴이 통탄할 정도로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러 갈까? 일하러 갈까? 고민하며 갈등하며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 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삼사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고
십계명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 괜히 하십니까? 심심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엎드려 예배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전도함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 더 일해서 5만원, 10만원, 100만원, 2천만원, 1억, 2억을 더 번다 한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그것 다 없어지는 것이고 이러다가 다쳐서 팔, 다리 상하면 그제서야 내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는 나약한 피조물인 것 우리 깨닫고 그때서야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눈물 부려 기도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 힘으로 산다고 고개 세우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다 우리 아들 아프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제서야 절대자의 위력에 제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절대자의 실존하심에 제가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절절히 절절히 느껴지는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오늘도 똥똥거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실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인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